품격 있는 아재 아즈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북한이 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데 이어서 오늘은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단, 그리고 비무장지대 GP에도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해상에서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조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신문 방송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북한이 왜 저러는지, 왜 저렇게 과격하게 나오는지 다양한 해석을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경론이 또 득세를 하기도 해서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죠. 조금 다른 각도로 북한이 왜 저럴까 좀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발신한 메시지를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각종 연설문 그리고 발언록을 쭉 한번 뒤져봤는데요. 6개월 동안 한 150건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북한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연설문이나 발언록은 한 7건 정도를 찾았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메시지의 온도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초와 지금과 온도가 좀 많이 달라졌다. 연초만 해도 북한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남과 북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자. 뭐 그런 것들 중에는 접경지역 협력사업 해보자.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보자. 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추진해보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자. 이런 메시지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시지의 구체성이 좀 사라집니다. 뭔가 스스로 답답해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연설이나 발언을 보면 안타깝다, 아쉽다. 그동안 제대로 못해왔으니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으니까 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런 공동사업이라든지 국제제재 속에서도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보자, 국제제재 속에서도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일들을 찾아보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냈는데 요인은 뭐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이 태클을 걸었을 수도 있고요. 국제기구에서 뭔가 동의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지금 북한의 조치를 두고 9.19 군사협력을 사실상 파기하는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9.19 군사협력의 전 단계로 체결이 됐던 2년 전에 4.27 공동선언, 이 4.27 공동선언에는 남북 간의 전단 살포를 중지한다는 합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단 살포 중지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 봄부터 이 탈북민 단체 등이 전단 살포를 계속 해왔죠. 하고 있죠. 그 전단에 담겨있는 내용의 선정성, 자극성, 뭐 그 안에는 물론 뭐 김정은 위원장을 뭐 악당이다, 위선자다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내용이 뭔지를 떠나서 그 이전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측이 4.27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고 기다려왔는데 정작 그런 조치는 없고 대통령이 뭔가 협력사업을 하자, 공동사업을 하자,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보자 라고 계속 메시지는 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없고 더더군다나 올 초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더군다나 달리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우선은 우선순위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일, 여기에 온 국력을 집중하고 있던 지난 반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대외 요인으로 인해서,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서 추진력 있게 일을 밀어붙이지 못했을 수 있겠구나. 그 아쉬움이 이 연설문에 담겨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문정은 특보라든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대통령이 생각을 하면 참모들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정작 대통령은 행동을 하는데 참모들이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면 외교 통일 안보 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미국 가서 설득도 하고 뭔가 일을 풀어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전혀 외부적으로 보이질 않지 않았느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거 남한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겠는데 신뢰도 금이 가고 뭐 이랬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내놓고 있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 연설문 발언록을 쭉 읽어보면 아 정말 그랬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뭐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제 나름의 시각을 한번 가져보려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쭉 한번 훑어본 거예요. 훑어봤는데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에 대해서 잘 알 리가 없어 보이는 태영호, 지성호 뭐 이런 탈북민 출신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계속 뻘소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 건강 상태에 대해서 헛소리하더니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여부와 관련해서도 또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고도 입을 닫지 않아요. 이제는 한미 연합 훈련 재개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하고 대화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적대 관계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을 향해서 발신해온 메시지, 발언, 연설 그것만 한번 쭉 편집을 해서 제가 모아서 바로 이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상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